3대 사령관 승함. 추가 5분 전 현실하게 하여 정벌 당지에서 항해랑 지구로 전환. 7대세 X대세에서 Y대세로 전환. 함대방송 현문에서 함교로 이동.
나의 모습 여전하니 쓰게 찢기네 아픈 이 가슴 살을 내는 쓰라린 이 마음 물고기도 날새들도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조국을 지키고 싶은 자 나를 따르라! Like show and tell, but if she wanted to leave, it made me weak in the knees. And I don't normally do this, but I even said please. I said please, don't go. I want you to know that.
이병 안태규는 2022년 7월 14일부로 해군에 입대를 명받았습니다. 이에 신고합니다. 필승! 저 거친 파도를 봐
짜릿하게 전해지는 전율 이제껏 바라왔던 넓은 바다로 나가겠어 저 파도를 넘어서 적들을 물리치고 멋진 해군이 될 거야 할 수 있어 나는 네가 처음이라서 특별히 알려주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긴 군대가 해군이라는 거 몰랐지? 예, 처음 알았습니다.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군대고 뭐고 이게 아무것도 없었거든. 그때 오로지 선각자들의 의지로만 생긴 게 우리 해군이다 이 말씀이야. 제동님! 제동님! 그래, 무슨 일인가? 전투함을 구입하시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 간부, 생도, 그리고 수병들까지 봉급의 일부를 모아봤습니다. 저희도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. 자네들도 어려울 텐데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단 말인가. 마음은 고맙지만 너라들 가게. 제동님,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.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북의 위협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. 우리 해군은 전투함이 필요합니다. 전투함을 꼭 갖고 싶습니다. 최초의 전투함 그 이름 백두산 함이여라. 희망과 꿈을 싣고 저 바다 누비리라. 국가와 민족 위해 삼가히 한 몸 바치나이다. 대한해군. 손원일 제독님께서는 충무공 이순신 제독님 같은 영웅 같은 분이시고 이하사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과 오! 그리고 키를 가진 야! 그저 일반인 좀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? 신병! 일어나! 아, 요즘 일어나면 큰일 나. 신병! 이병! 안! 대! 규! 그래, 영웅은 없어. 영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거든. 뭐 그리 멀지 않은 시간 속에서도 우리 선배 전우들은 목숨을 걸고 영웅처럼 이 바다를 지켜주셨어. 초타장님 어서 대피하셔야 됩니다.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. 내가 데려다 줄 거다. 내가 우리 그지로 다 데리고 갈 거야. 이러다가 전부 죽습니다! 난 여기 남아서 배를 살릴 테니까 넌 나가서 전우들을 살려. 빨리 가. 하지만 조차장님 피가 너무 많이... 야 박동혁! 난 이 배의 조타장이다. 지금 내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켜낼 수 없다. 그러니까 절대 놓지 않는다.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. 절대. 한주희님, 더 이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. 지금도 바다에 들어가시면 생명이 위험합니다. 들어가지 않으면 저 차가운 바닷속에 있는 내 전우들은 누가 구한단 말이냐. 하지만 한주희님, 한 가지 명심하거라. 우린 바다에 목숨 걸지 않으면 조국을 구할 수 없다. 다녀오마. 엄마! 아들, 휴가 나오는 중이야? 나 지금 나왔어. 휴가 신고하고 배 타러 가는 중이야. 그래. 엄마가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놓을게. 아, 진짜? 뭐야? 이게 무슨 소리야? 너 무슨 일 있니? 아무것도 아니야. 근데 나 부대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. 엄마,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. 내가 엄마 사랑하는 거 알지?
참, 난 또 뭐라고. 아휴, 엄마도 우리 아들 너무 사랑해요. 어여 와, 빨리 와서 저녁 같이 먹자. 어머니, 제가 이 바다에 목숨 걸지 않는다면 결코 이 바다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. 걱정 마세요. 어머니 사랑합니다. 군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다. 이 바다를 지켜온 선배 전우들의 피이며 또한 그들의 살신성인의 의지가 담겨있는 우리의 수이다. 이 군복을 입는 순간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. 충무공 이순신의 정신과 대한민국 해군의 의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. 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바다에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것, 우리의 굳은 의지가 이 군복에 담겨있다. 난 혼자가 아니다. 수많은 선배들의 얼이 내 마음속에 살아 돌아오고 있다. 나는 두렵지 않다.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다해 이 바다를 지켜낼 것이다. 바다엔 미래가 있다. 이 푸른 바다를 굳건히 지키는 나는 바다의 방패, 자랑스런 대한민국 해군이다. 필승! 생명을 다하지 않으면, 생명을 다하지 않으면, 생명을 다하지 않으면